오늘은 전에 예고드렸던 에어랩으로 생머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디테일 한 끗 차이로 예쁜 생머리 만드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막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일단 생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윤기입니다. 생머리를 아무리 예쁘게 쫙쫙 펴놔도 부시시하거나 푸석푸석하면은 절대 생머리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를 최대한 열심히 발라줍니다. 너무 떡칠하면은 떡이 되니까 적당히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꼼꼼히 말려줍니다. 앞머리도 이렇게 털어가면서 말려주고 왼쪽 오른쪽 뒤통수까지 골고루 드라이 해주셔야 돼요. 첫 드라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기만 없애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바짝 말리시면 안 되고 50-60% 정도 말려주세요. 앞머리도 한 번 더 말려주고 두피 사이사이까지 두피 위주로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 윗부분은 뽀송하고 머리 아랫부분은 촉촉한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핑크색 브러쉬로 교체해줍니다. 에어랩 생머리 만들기에서 엄청 중요한 과정이에요. 우선 전체적으로 맛보기로 가볍게 빗어주시다가 본격적으로 샌드위치처럼 빗어주시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빗는 게 뭐냐면은 손과 에어랩으로 양쪽에서 머리카락 눌러주면서 빗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빗이 머리를 관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게 포인트예요. 샌드위치 안 하고 그냥 빗으면 에어랩 빗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셔야지 앞뒤 전체가 빗질이 잘 돼요. 샌드위치로 안 하면은 머리 겉부분만 쓰다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이나 바깥쪽 중에서 한쪽 면만 드라이가 돼가지고 드라이 시간이 두 배 걸리고 빗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윤기나고 반질반질 매끈매끈한 생머리가 아니라 어딘가 뭔가 어설프고 모자란 생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마 반대 방향으로도 빗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뿌리 볼륨도 살고 두피 안쪽까지도 드라이가 잘 된답니다. 뒤통수도 잊지 않고 두피를 지그시 누르면서 많이 빗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안 말리면은 축축해서 두피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생머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추가로 하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웨이브용 배럴입니다. 에어랩을 얼굴 바깥쪽으로 기울이고 에어랩을 머리카락 뒤로 갖다 댑니다. 머리카락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잘 안 감기고 있는데 다시 적정량을 잡아서 여기서 포인트는 머리 끝부분만 컬링해주는 거예요. 머리 끝부분만 배럴에 감기게 하는 게 어렵긴 한데 머리카락 양을 적게 해보거나 에어랩을 왔다 갔다 해주면서 감을 찾으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컬링이 다 된 머리는 어깨 너머로 넘겨줍니다. 그냥 쫙쫙 펴진 생머리보다는 이렇게 끝에 C컬을 넣어준 머리가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잡은 머리카락 양이 적을수록 에어랩에 잘 감기더라고요. 머리 끝부분만 컬링해주는 거라서 시간도 얼마 안 걸려서 애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에어랩에 잘 안 감기던 머리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주니까 하나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쪽이 완성됐습니다.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패스츄리 방법인데 이렇게 위에 한 겹을 들어주면은 완전 싹둑 칼 커트를 하지 않은 이상 머리에는 항상 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 머리는 C컬이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머리 끝부분까지 컬링을 해주면 사소한 디테일 한 끗 차이로 좀 더 고급스러운 생머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소 쓰던 배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말아주는 중이에요. 컬 방향을 다양하게 섞어서 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반대 방향 배럴을 쓸 때는 에어랩을 머리카락 뒤가 아니라 앞에 대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원래 하던 방향 배럴로 바꿔준 거 눈치채셨나요? 확실히 왼쪽 머리는 여러 방향 컬이 섞인 게 보이시죠? 앞머리는 앞머리랑 옆머리를 적절히 반반 섞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말아주시면 됩니다.
앞머리 스타일링이다 보니까 앞머리도 가볍게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머리 반, 옆머리 반 섞어서 끝에서부터 말아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옆머리들과 잘 버무려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벌써 생머리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와~ 에어랩으로 정수리 볼륨 넣는 방법은 참고 영상에도 있습니다. 더보기란에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외에도 궁금하신 헤어스타일링 영상 요청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면은 다들 예쁜 생머리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짱이었습니다. 안녕.